가셔야 됩니까? 응? 채연이 하다시 두 번째 10번. 어디 가야 되는데? 응? 어이구, 지금 갈 길이 멀다 멀었어. 어디 가야 되냐고? 응? 어디 가야 됩니까? 오케이. 동영상은 선생님이 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시간이 없나요? 봤어요? 안 봐도 알아요? 되게 어려운 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거 안 보면 어려울 텐데. 자, 그래서 너는 왜 박수를 치고 있는 중이니 할 차례예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부터 만들죠. 오케이. 그러면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렇지. 어우, 안해. 비동사죠. 그럼 준비 다된것 같아. 오케이.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는 뭐예요? 그렇지. You are. 그렇지. Clapping. 오케이. 오, 잘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 네가 박수 치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클랩은 박수 치다라는 하다시지만 하다시에 이렇게 ing 붙이면 원래는 안 붙였을 때 ing 안 붙였을 때 박수 치다라는 하다시였는데 이렇게 ing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고? 박수 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박수 치는 사람들.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하다시가. 어떤 사람들, 박수 치는 사람들.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박수 치는 중이다. 뭐뭐 한다로 하려면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누가 다 만들었어, 방금, 재현이가.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You are clapping. 그러면 1단계,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니? Are you clapping?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네. 너 박수 왜 치고 있니? 그렇지. Why are you clapping? 하면 되죠. Why are you clapping? 네, 왜?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했어요. why 한 다음에 you are clapping은 묻지 않는 말이니까 you are clapping이었던 녀석을 are you clapping 하니까 묻는 말이 됐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she sings. 그렇지. because부터 얘기하죠. 뭐라고요? Because she sings. Okay, 그럼 where이 무슨 뜻인 것 같아? 잘, 이란 뜻이야. Because는 무슨 뜻인 것 같아?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란 뜻이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 she sings well. 그러면 sing은 무슨 뜻이에요? 노래하다라는 하다시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속에는 do가 들어갔어요. does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she가 하는 행동이가 여기에 이렇게 does가 들어갔고 does 끝에 있는 s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와서 sing이 아니고 sings 된 겁니다. 오케이. 오, 열심히 했네요.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라는 표현 할 거고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그냥 누가 다부터 만들죠. 누가 그가 이긴다부터 만들죠. 그는 이긴다. 그러면 이제 그는 이긴다라는 표현을 할 건데, 그는 이긴다라는 표현은 둘 중에 뭐? 선생님, 뭐 들리게 얘기해. 그렇죠. 하다시죠. 이기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 하다시 들어가면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는지 따지는데, 두 들어가요? 더즈 들어가요? 그렇지.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es가 들어가. 좀 준비 다 됐네. 그는 이긴다. 말할 준비 됐네. 그는 이긴다. 그렇죠. 그가 이긴다. he wins죠.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들었어요. 그가 이긴다. 오케이. 그럼 1단계. 그는 이기니? 아, 그는 이긴다. he wins는 그는 이긴다고. 그걸 묻는 말. 그는 이기니? 그렇지. does he win?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나요? 그렇지. How? 그 다음?
Does he win the game? 그렇지. 뭐라고요? 그렇지. How does he win the game? 뭐라고요? 그렇지. How does he win the game? How does he win the game?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에 뭐 대신 간단하게 뭘 써요? 뭐 대신에? 그렇죠. 그 게임 대신에 그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 더 게임이 있을 자리에 더 게임 안 쓰고 간단하게 it을 넣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He wins it easily. He wins it easily. 그렇죠. He wins it easily. He wins it easily.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죠. 그것이니까 그 게임 대신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easily의 뜻이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라는 뜻이죠. 그러면 쉽게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쉽게. 어떻게 라는 질문과 쉽게 라는 대답은 서로 잘 어울립니까? 그렇죠. 어떻게 쉽게. 서로 잘 어울리죠, 둘이. 오케이. 그래서 easi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그렇지. How,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있던 does he win? 그렇죠. How does he win the game? He wins it easily.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왜 그 문제를 물어보니? 라는 말을 만들 건데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너는 물어본다 라는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그러면 너는 물어본다 라는 표현은 둘 중에 뭐? 2 does에요? B동사에요? 하다시에요? 뭐라고요? B동사? 아, 하다시? 오, 그렇죠. 물어보다 라는 뜻의 하다시가 있죠. 그리고 배웠어요, 분명히. 자, 그럼 준비, 아, 아직 하나 더 잘못봐. 그러면 d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오케이. 이게 영어로 뭐죠? you죠. 그럼 you가 하는 행동은 뒤에 하다시에 do가 들어갑니까? does가 들어갑니까? 뭐라고? do가 들어가야죠. he, she, it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you가 하는 행동인데 여기에 does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do가 들어가야죠. 오케이. 그래서 첫 단계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물어본다 라는 표현. 그럼 너는 물어본다는 뭐예요? 너는 물어본다. You ask겠지. 자, 이거 다 앞에 단어 시험 치고 했던 거야. 하다시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동사들 하면 하다시 하면서 네가 물어본다. You ask. 됐습니까? 여기에 s 안 붙었어. 왜? 여기에 he, she, it이 아니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도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으면 누가? you가, 네가 뭐 한다? ask 한다. 물어본다. you ask. 오케이. 그러면 첫 단계. 너는 물어보니? 뭐라고? 그렇죠. do you ask?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너는 그 문제를 왜 물어보니? 그렇지.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how입니까? 왠데? 왜가 영어로 뭔지 또 까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왜라는 말을 앞에서 본 적 있어. 어디서 봤냐?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할 때도 왜 나왔어? 왜가 그래서 영어 뭐예요? 어? Why죠, why. Why are you clapping? 했잖아요. Why are you clapping? Why are you clapping? Okay.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 문제를 왜 물어보니? 라는 표현 완성. 뭐라고요? Why do why how가 아니고요. Why do you ask the problem? Why do you ask the problem? 됐습니까?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the problem의 뜻이 그 문제란 뜻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라고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 problem 대답하는 말 속에 the problem 긴거 대신에 간단하게 it이 들어가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Because it hard. 뭐라고? Because hard it 이렇게? 나 틀려요. 대답해줘. 목소리가 너무 작게 해서 선생님이 항상 듣기가 너무 힘들어. 선생님 너무 힘들어. 뭐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15번 다 못했습니다. 14번까지 했어요. 오케이. 자, 채연아, 내 문장에서 내 문장. 내 문장. 지금 내 문장 하는 사람. 전번엔 두 문장, 이번엔 네 문장. 이 속도로 어떻게 하니? 선생님이 뭐 어떻게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보내주고 있고 클래스 카드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연습해 오세요. 맨날 뭐몇 시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선생님 안 듣고 싶어. 뭐 선생님 뭐 거기에 맞춰주는 사람 아니라 그랬어. 내가 너 보모 아니거든. 나 유치원 선생님 아니야. 여기 어린이집 아니고요. 돌봄 교실 같은 거 아니야. 여기는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야. 그럼 영어를 네가 돈을 내고 여기 오는데 그러면 돈낸 만큼 배워가야 될거 아니야. 놀러 오는 데 아니야 여기.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보강을 해야 될것 같아. 알겠습니까? 주말에 보강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주말에 보강 안 하려면 열심히 좀 해서 다른 사람 좀 따라잡읍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